자, 지금 이제 오리면적 51판째, 51번째 도전인데요. 제가 이 이유는 7 캐릭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43판째에서 얘기했던 팁을 정정을 할 거예요. 지금 수정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야 막혔구나. 여기 조심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7번째 미션은 처음인데요. 누가 혼돈의 지배자인지 지금 가를 제가 시간이다. 어저께는 길 뚫는 용으로 마법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잡몹 처리, 그리고 어그로 용으로 마법 서머니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마법 서머니 필요한 거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뱀파, 야, 지금 이거 게임을 쉽게 하려면은 무조건 원거리 화력으로 가야 됩니다. 원거리 화력 이 블루탈 스트레인밖에 없죠 지금. 스태틱은 근거리예요. 자, 서먼도 무조건 마법으로 가야 되고 무조건 원거리 화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정정합니다. 근데 원거리 화력 중에 진짜 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맥스를 찍었을 때는 효과를 보지만 그 맥스 찍으려면 찍는 데까지 너무 쓰레기를 찍어가지고 진짜 힘들게 게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와, 이것도 되게 쉽네. 7단계 몹이 느리구나. 나중에 어떤 몹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박쥐 같은 경우는 되게 빨라가지고 잘 먹잖아요. 그리고 맞을 때마다 으억으억 하느냐고 느려지고. 라이트닝 절대 진짜 요런 거 찍으면 안 되고 근거리기 때문에 라이트닝이 맥스가 됐을 때는 뭐야 길 막히네. 야 이거 아 야 벌써 막혔어. 안 좋구나. 이거 지금 마법을 이 진짜 중요한 게 스킬을 잘못 찍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야 스킬 쿨 지금 이민 하나로 어떻게 되네. 아 이민 있구나. 이민은 애플 있구나. 스킬 쿨다이면 나쁘지 않아. 파멸이 검 나왔고요. 아 마법 서머니 드럽게 안 나와요 요즘. 제가 느낀 건데 패치했나봐. 드럽게 안 나와. 아 이거 돌기 힘들구나. 여기 가운데는 마왕. 자 스킬만 야 더블 라이트닝 너무 안 좋거든. 야 좆됐네. 야 큰일났네. 헬사이드 가야 되나? 더블 라이트닝 가야 되나? 아 더블 라이트닝 맥스가 원거리가 아니거든요. 헬사이드 마법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마법 서머니 안 나올 리가 없겠지. 이게 지금 잘못 못 찍었어. 마법 서머니를 못 찍었으니까 그들이 다 날 따라오니까 길이 자꾸 막히거든요. 그래도 살아보겠습니다. 또 51판째 플레이어인데 설마 이걸 못 찍었나. 제가 얘기했지만 미션이 높아진다고 어렵지 않아요. 미션이 오히려 낮은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만나고 파멸이고 엑스를 하나를 확보해서 없잖아서 엑스 하나만 확보하는 게 하나만 확보해도 아주 화려해. 사이드 이거 진짜 오버한테 가까이 붙으면 무치가 조금 멀리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마법 조금 멀리서 제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스팅을 뺐습니다. 이제 죽음과 입맛 치리다.
윈드 쿼터도 나쁘진 않은데. 이미 한계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맥스의 어렵지 않고 윈드 쿼터도 많이 지금 주목지 않은 게 뭐야. 쉽게 만들었다고 보면 무섭지 않을 거야. 쉽게 만들었다고 얘네들이 진짜 실수를 안 한 게, 여기서 만약에 원거리 모드 나온다면 적게지 인정 몬스터가 이겼어야지. 지금 진짜 빠르다 쟤네들. 아이씨 말 타고 다녀. 빠르다. 빠른데 되게 허접하네. 스킬 잘 찍었네. 그냥 다 죽어버린다. 오다가 다 죽어버린다. 좀 쫄 필요가 없어요. 이 게임 쉽게 쉽게 만들었어요. 엔씨가 그냥 퍼주는 게임이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여기서 헬사이드를 빼고 마법 서문만 추가가 딱 됐으면 좋았는데. 아, 진짜. 아, 넥스가 해야된다. 넥스가 해야된다. 이걸 바퀴벌레한테 죽겠어요. 아, 길 막혔어요. 넥스가 해야된다. 이거 진짜. 넥스가 죽겠어요.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이민 나와주실래요? 야, 좋아요. 이민이 아니라, 오케이. 오비 느린 캐릭터가 모비, 위험합니다. 모비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모인다는 작전이 있어요. 레버블 해서 빨리 맥스를 찍어야 됩니다. 아, 이 바퀴벌레 전나게 싸보네. 바퀴벌레한테 죽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는 필요해야 된다. 바퀴벌레가 겁나 느린 게 다행이네. 쫄면 안 됩니다. 쫄면. 쫄 필요 없습니다. 여기. 파메리건, 맥스가 해야 됩니다. 맥스. 진짜 바퀴벌레 나갈 구멍이 앱솔 살려주세요. 이미 온 앱솔 다 나왔어요. 맥스 안 찍으면 죽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 40초 살벌합니다. 살벌해. 맥스 안 찍으면 죽습니다. 맥스 하나 못 가면 죽습니다. 서원만 나서도 살았습니다. 헬사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키도 안 나고요. 앱솔? 앱솔 가야 되나? 앱솔 갑니다. 앱솔 가서 딜레이를 줄여줍니다. 앱솔 딜레이를 줄여줍니다. 자, 벌써 하나 맥스를 찍었어야 되는데. 자, 앱솔만 믿고 깝치다가 죽습니다. 아무래도, 야, 진짜 말탄 놈이나 살았습니다.
피 먹고 앱솔 쏘나요? 으아, 처절하다. 제발 레버 좀, 레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몹이 왜 안 죽는 겁니까 얘네들? 몹이 왜 안 죽습니까? 스킬을 잘못 찍어서 그렇습니까? 자, 파메리감 나왔습니다. 맥스 다행이다, 살았습니다. 깼습니다 이판에. 깼습니다. 파메리검의 모든 거를 다 파괴시키고 길을 들어줍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깼다. 겨우 깼다, 겨우 깼어. 아, 서먼 안 나오는 바람에. 아, 서먼 요즘에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거? 패치했나? 자, 1분 남았습니다. 길 뚫어주세요, 파메리검님. 오케이. 지나갑니다. 자, 앱솔 갈까요? 버티기. 몇 분 안 남았어요. 뭐, 몇 분 안 남았을 때 버티기예요. 몇 초 안 남았어요. 버티기. 버티면 이긴다. 자, 길 뚫고 나갑니다. 쭉쭉 나갑니다. 버티는 입니다. 앱솔 싸주세요. 앱솔 왜 이렇게 안 나가? 쫙쫙 나가 이제. 앱솔, 야씨 앱솔 안 해. 요 앱솔 끝날 때 다 됐는데. 진짜 1초 끝. 깼습니다. 끝. 아, 보스 못 잡네요. 야, 1초 안 남았네. 인벤토리가 무겁습니다. 보스 잡으라고. 보스 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 잡았나 확인? 채팅. 보스 잡았네요. 60개 얻었네요, 지금. 오케이, 다리. 자. 하찮은 인간 따위가. 아, 살 게 없네. 변신 없나요? 변신 없어? 우리미 변신 카드 상자. 뭐야, 이게? 뭐, 살 게 없네, 이제? 스킬. 아, 이거 살 거 없네. 스킬. 변신으로 밀고 가야 되겠다. 드래곤의 수정은 뭐야? 자, 변신으로 밀고 갈게요. 이렇게 살 수 있어. 아이고. 세 개. 뭔데? 이 확률이야? 아, 이... 뭐, 참. 완전 쓰레기 아닌가. 자,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변신하는 날. 자, 영. 야, 안 나온다고? 20번 실패를 맞이해서 안 나오는구나. 20번 실패 이거 언제 써먹는 거야? 나중에